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의 톡톡톡입니다. 오늘은 여행 먼저 할까요? 5장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계가 4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유적지인 아스펜도스 원형 경기장을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차를 타기 전에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 유적은 터키 유적이 아니다. 온통 로마와 그리스의 유적이다. 원형극장, 아고라, 신전 등이 모두 로마나 그리스에서 보는 것과 흡사하다. 안내문을 보아도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 가고 있는 원형 경기장도 그랬다. 1만 5천 명이 들어간다는 경기장은 그림으로 보던 로마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기원전 2세기경에 세워진 이 경기장 역시 동로마의 영토였던 팜필리아 지역에 남아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여름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이곳에서 공연한다는 걸 신문 기사에서 읽었다. 우리나라의 오페라도 이곳에서 공연된 적이 있었다. 오렌지 꽃이 활짝 피는 4월,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석양은 먼 들녘에 내리네. 염소의 무리는 이상한 수염을 흔들며 산을 내려오네. 마스카니아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가 울려 퍼지고, 연이어 아마도 사랑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싸움과 고통이 가득한. 바깥이 추울 때 불과 같은 것, 또는 비 올 때 천둥과 같은 것. 내가 영원히 살고 또한 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진데도 내 사랑의 모든 기억들은 바로 당신일 거예요. 존 덴버가 곡을 만들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러 더욱 유명해진 Perhaps Love가 들려오는 듯 했다. 아, 이 여자, 내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을까?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왜 그러느냐는 듯 나를 올려다 보았지만 나는 웃기만 했다. 사랑스러웠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5장을 낭독하다 보니까 네.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시던데? 에? 아이, 작업이라면 안 되잖아. 손을 잡았는데 뭐 김 국장이 마지막 사랑, 첫사랑 뭐 이러면서 작업을 쓱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 가보시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뭐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작업이라니요. 독자들 중에 손 잡으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을 가시면 손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든지 거기까지만 두 분이 가시면 적조했던 사랑 그런 게 아마 거기서 새로 그렇게 드리플처럼 번지지. 그렇죠. 썸 타던 사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니, 그건 부부간에도 좋죠. 부부간에도. 예, 예. 아,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예, 예.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이제 Perhaps Love로 제 5장은 돼 있고요. 네. 굉장히 또 감미로운 노래고 그럼, 이 노래거든요. 이탈리아에 가면 묵는 데가 베렉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요. 안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 자원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20분 거리가 바로 아스펜도스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있다는 거는 도시 국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그렇죠. 네. 들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기 15,00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뭐 실제 저기 가면은 이제 신기해서 노래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럼 그 울림이 대단합니다. 네.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 콘서트도 펼치고 그러는데 저극장에서는 그게 없었을까요? 1994년부터인가 이제 그 세계 유명한 성악가 뭐 이런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여름에 저기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그 제목의 노래들이 실제 저기서 공연됐던 그 노래입니다. 존 덴버의 Perhaps Love가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곡이죠. 요 얼마 전에 제 조카 손주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제 조카가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축가로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 Perhaps Love를 부르면서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기 가서 불렀으면 더 멋있어요. 그러면 뭐 더 훌륭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추 작가님이 가셔서 손까지 잡았는데 손잡고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많아서 손까지만 그냥 잡았죠.
이곳 지역에서도 아까 벨렉을 소개해 주셨는데 수욕을 할 수 없는 10월, 11월에 그렇죠. 접어들면 호텔이 텅텅 빕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생각하다가 가디아라는 호텔의 사장 한 분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축구팀을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저기다가 이제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팀을 받기 시작한 게 그 동계 전지 훈련의 메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은 겨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팀을 불러들여서 돈을 쓰게 함으로써 호텔이 그 유지를 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뭐 호텔도 이곳이 풍부하게 많고 또 골프 하시는 분들 특히 함께 저희 뭐 자카르타도 갔었지만 골프장이 숙소 옆으로 한 열댓 군데가 있으니까 골라치기도 좋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골프장도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잔디도 굉장히 좋고 관리도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수에노 호텔이라고 골프텔이 있습니다. 객실이 한 18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소설에 그쪽 골프장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제가 하고 있죠. 굉장히 그 매력적인 곳입니다. 책을 보니까는요, 작가님의 좀 꼼꼼한 성품이 좀 나오더라고요. 김 국장이 안탈리아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나올 때 옷을 보고 속으로 이것이 골프텔에 묵으러 가는 옷이 아니고 원피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아 내가 진작에 골프텔이라고 얘기를 해줄 걸 복장을 왜 이렇게 입고 왔나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드레스 코드라고 그렇죠. 뭐 드레스 그런 것도 있고 할까, 우리는 뭐 슬리퍼 신고 그죠? 반바지 입고 호텔에 들어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뭐 커피 마신다 그렇죠, 이런 거는 됩니까? 그렇죠. 눈치 보이는 눈치 보이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놀러 오는 사람들이고 골프 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장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김 국장처럼 그런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 놀러 왔는데 옷이 혼자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쪽에 와서 호텔에 머무르실 때 특히 골프텔에 머무르실 때는 그런 복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그래서, 복장으로. 네네, 편안한 복장으로. 그 이제 골프 치고 와서 우리가 사우나 가서 터키탕 그렇죠. 그죠? 터키탕 그렇죠. 가서 이제 목욕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아 이거 뭐 저 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내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일본도 온천 문화 보면은 유카다 있고 뭐 그들이 말하는 게다 뭐 그런 거 신고 뭐 온천장 다 다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 이제 소설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손을 잡고 싶었고 네 그럼요. 그녀가 쳐다보며 웃었다. 그다음에 그녀의 눈이 지중해의 물속처럼 깊어져 있었다. 그럼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멋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음 장에서 좀 더 속 깊은 내용을 들으면서 글쎄 제가 이 소설을 안 읽어봐서 다음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부가 저런 곳에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시고 이러면은 아마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멋진 곳입니다. 늘상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늘 같이 지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주하면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터키 가서 두 분이 해변가 걸으면서 손잡고 걸어봐요. 뭐 애인 손잡은 것 같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모여지면 그건 뭐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가시겠다면 제가 특별히 싼 가격으로 여행 먼저 할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